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균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공부하는 거 참 힘들죠. 그런데요. 첫 번째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신체 감각을 다 활용해라. 그래서 입으로는 말하고 손으로는 쓰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전을 찾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귀찮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찾으면서 머릿속에서 자꾸 그 단어 스펠링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찾아봤던 단어는 반드시 암기가 잘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어 간의 차이가 무척 어려워요. 그 단어 이 단어랑 저 단어 그게 그거 같은데 그 차이가 뭘까요? 뭐 이렇게 해서 공부해 나가는 방식이 있는데요. 구글을 활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이 그 구분하는 연습은 구글을 통해서 딱 두 단어를 한번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걸 쳐보세요. 그러면 외국인이 이미 많이 물어봤어요. 이 두 단어 차이가 뭐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원어민이 많이 달아놓은 그런 답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뭐 유튜브를 검색해서도 단어 간의 차이 정리가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단어 공부의 기본은 토익 한 700 좀 넘어가고 800, 900으로 넘어가게 되면 영영사전을 좀 써줘야 돼요. 그리고 단어의 뜻을 1번만 보면 안 돼요. 2번, 3번 이렇게 쭉 넘어가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compromise. compromise가 타협하다죠. 이렇게는 잘 알아요. 근데 타협하는 게 인생에서 타협을 한다고 한번 쳐봐요. 창시개명을 해야 돼. 그래서 이름을 일본 사람으로 바꿔. 그럴 때 그 말에 타협을 하면 어떻게 돼요? 현실과 타협해서 때가 묻게 되죠. 그래서 이 compromise는 더럽히다. 손상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단어 2차, 3차적인 의미예요. 그를 1차적인 의미에서 유추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그 의미의 확장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겁먹지 말고 다의어를 그렇게 파악해서 이해해 나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세요. 어떤 내가 아는 단어도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럴 때 영어로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지금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 이 눈팅만 하는 이 눈팅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눈팅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눈팅쟁이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 Lurker, L-U-R-K-E-R, Lurk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Lurker라는 단어도 잘 기억하시고요. 제 유튜브를 보실 때는 Lurking만 하지 마시고 Lurker 해서 많이 많이 이 눈팅쟁이로 살지 마시고 Lurking만 하지 마시고 무척 즐겁게 좋아요, 참여하기 이런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럼 구독을 하셔야겠죠? 구독하는 것을 subscribe라고 합니다. 그래서 subscribe 해주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죽어도 안 헤어져요. 이러면 김득신이라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저는 이제 그 사람을 직접 가서 그분이 공부한 곳 이런 데 가본 적이 있어요. 충청도 사람인데 어릴 때 열병을 앓아갖고 두뇌가 느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보통 어떤 책 한번 읽으면 이 사람은 만 번씩 읽었습니다. 만 번씩. 뭐 수십만 번 읽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기만성으로 나이 들어갈수록 나중에 좋은 그런 학문의 경지에 올라서 시도 쓰고 상당히 유명한 조선의 학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 머리가 돌이야 뭐 열 번 외워도 안 돼. 열 번은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리는 김득신이라는 선비를 한번 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단어 공부는 신체를 최소한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입, 머리, 손 다 활용하시고 사전을 찾아보시고 다이어는 원리적으로 이해하되 겸손하게 단어의 뜻은 다양하게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 헤어질 때는 김득신 선비를 생각하면서 위로받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